안녕하십니까. 치매 예방을 위한 NRM 기기를 제작하게 된 금쪽 같은 대학점 팀입니다. NRM은 뉴런 강화 기기의 줄임말로 치매 예방과 초기 증상 호전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입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치매 예방 어플도 다수 존재하지만 스마트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용하기 쉬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순발력과 단기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기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하드웨어 수행 방법입니다. 윗면에 5개의 입력 버튼과 LED, 1개의 시작 버튼, 중앙 알림 LED가 설치되어 있고, 앞면엔 막대형 모드 전원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브레드보드와 전선, 버튼 등 부품들의 간섭이 심하여 설계가 힘들었으나, 브레드보드 자체를 버튼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구조의 간단성을 높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수행 방법입니다. 랩뷰어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순발력, 단기 기억력 모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완성된 최종 NRM 기기를 보시겠습니다. 금쪽 같은 대학점 팀의 NRM 기기입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작 버튼이고요. 여기 이렇게 모드 스위치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억력 모드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순발력 모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각 LED가 표시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기억력 모드에서 문제를 맞췄을 때 점등되는 LED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순발력 모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네, 바뀌는 게 보이고요. 자, 순발력 모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등이 되고 누르면 꺼집니다. 네, 다시 안 눌리면 다시 점등되도록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15번 반복을 하면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점등됐고 이제 시작하는 신호를 준 거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완료됐고, 여기 총 반응 속도와 평균 반응 속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력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네, 여기도 이렇게 기억력 모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네, 방금 점등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5개의 버튼 중 하나가 점등이 되고, 총 7번 점등하면 멈추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답 순서대로 정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1, 1. 이렇게 안 눌리면은 점등이 아예 안 되게끔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5, 2, 3, 3. 네. 떼져야 이렇게 꺼지게끔. 3, 그 다음에 3. 이렇게 한번 더, 5. 화면에 이렇게 정답을 붙였을 때 이렇게 LED가 점등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이렇게 시작 신호가 됐습니다. 1, 3, 4, 4, 4, 2. 네, 이렇게 여기서 오답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점등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